반복되는 일상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상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익숙한 육지를 떠나 섬으로 떠난 청춘들. 생일도에서의 둘째 날, 오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섬을 즐기기로 한 날. 아, 저거 하고 나면요? 지금 저것도 움직이네요, 그죠? 여기. 4인 4색, 청춘들의 거침없는 생일도 도전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달콤한 아침잠 밀어내고 생일도에서의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육지가 아닌 섬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건데요. 어느새 붉은 해가 짙푸른 바다를 서서히 물들이고 그 아름다운 광경이 피곤함마저 싹 사라지게 합니다. 어제 좀 빨리 잤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자연 환경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좀 네, 기분 괜찮은 것 같아요. 컨디션도.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 새도 네, 지적이고 너무 좋아요. 산길을 내려오는 길에 만난 고즈넉한 암자. 바로 1719년에 창건해 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서암인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야 된다고 항상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맞죠. 순간순간 없이 어떻게 24시간이 있으면 오늘 없이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발길 닿는 곳에서 우연히 만난 암자. 이곳에서 주지 스님과 찻잔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행복처럼 느껴지는 시간. 거기에 소중한 이야기까지 덤으로 얻어갑니다. 발길 닿는 곳곳 아름다운 풍경과 신비한 이야기를 품은 생일도. 용의 승천과 관련된 전설부터 생일도의 수호신 마방 할머님까지 오래전부터 내려온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신화의 섬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곳곳이 막 설화와 전설과 뭐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섬이에요. 그리고 서성리 당집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정월에는 굉장히 성대하게 당제를 모실 정도로 신화의 섬이고 또 여신의 섬이고. 다도회가 몰래 숨겨놓은 보석 같은 섬 생일도에서 네 명의 청춘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아이고, 다 준비 다 됐네 벌써? 네. 이제 나갈 준비 다 된 거야? 뭘 할지 다들 생각했어? 저랑 지선이가 같이 바닷가 쪽 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같이 음악 곡도 써보고 하고? 하려고 네, 같이 가기로 했어요. 둘이 같이 네. 가기로 하고. 저는 오후에 산 가서 사진을 찍고. 산 가서? 자, 즐겁게 시작해보다. 네, 출발하시죠. 자, 출발하자. 오늘 청춘들이 하루를 보낼 곳은요, 생일도 남서쪽에 위치한 금곡리. 생일도 사람 중에 금곡리 쌀을 먹지 않고 자란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벼농사가 활발했던 마을인데요. 지금은 땅을 일궈 농사를 짓는 대신 바다를 일구며 사는 금곡리 주민들. 특히 누울 자리는 없어도 다시마 넣을 자리는 마련한다고 할 만큼 완도에서도 유명한 다시마의 고장이지요.
금곡리에 들어서자마자 조금 특별한 광경이 이들을 기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나 봐요. 이리 와봐. 네, 색감 있네요. 꼬불뚝하네. 이게 알지 뭔지. 팽이죠. 바다 달팽이. 군소 그 비슷한 건데 군소라고.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네. 무서워요. 트럭 위에서 펼쳐진 해산물 잔치. 처음 보는 해산물에 청춘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요. 그거 같아. 외래종. 먼저 해산부터 용기를 내 도전해 봅니다. 해산물. 먹어볼래? 안 딱딱이 되게 힘들어. 그냥 먹어도 돼. 안 찍어도 돼. 이건 간이 있어서. 자. 누가 괜찮아? 먹고 해산 먹어. 억지로 먹고 있어. 이게 바다 맛이야. 약간 딱딱해도. 네, 표정을 보니까 예상했던 맛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삼대장이라고 이게 일본에서는 그 최고 천하 3대 진미로 치는 거거든 이게. 게알 맞나요? 게알 맛. 이 맛이 해삼내장 특유의 맛인가? 그래. 새로운 맛이네요. 해삼내장 특유의 맛이야. 달바보도 한 번에 하나 먹기. 뭐 하는 그래. 밑에 또 있어. 달바보 한 번에 하나 있다 먹게. 몇 번 먹어? 그냥 몇 번 먹어? 간맛세? 자, 와! 간맛세? 이거 좀 닦다.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이 기억하는 건 맛이 아닌 오늘의 소소한 풍경일 겁니다. 됐어요? 됐어? 어때? 맞지? 이거 딱 이 식감이 전부 다 똑같다고. 식당도 아니고 이렇게 차 위에서 드시는 거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물론뼈 같다. 되게 도시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맛. 거리낌 없이 다 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아 이게 바로 역시 인심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생일도에서의 또 다른 추억 하나가 더해지고 하빈이와 롱기는 생일도 사람들의 직장이라는 전복 양식장으로 나섰는데요. 롱기는 도시에서는 보지 못할 풍경을 사진으로 담느라 분주하고 하빈이는 싱싱한 전복을 보니 보자마자 군침부터 삼키는데요. 말로만 듣던 완도 전복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 생일도 전복이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수심이 깊고 예. 산면이 다 터져가지고 물 흐름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폐사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싱싱하다 못해 살아 움직이는 전복. 내장채로 먹는 건 처음일 텐데 과연 괜찮을까요? 아주 싱싱한 전복. 전체 잡수 이빨 불러 잡으니까 어때? 아이고 맛있어? 조심. 롱기와 하빈이 오늘 제대로 호강합니다. 한 입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전복 특유의 식감이 있잖아요. 약간 좀 단단한 맛, 단단한 거 그것도 너무 좋았고 갓 잡아서 이렇게 바로 해서 그런지 엄청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처음이라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것도 전부 신기했습니다. 한편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예쁜 포인트를 발견한 명지와 지선이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래도. 날씨가 좋고 햇빛도 좋고 해서 그림 그리고 나와서. 그림 어떤 거 그리세요? 여기 풍경이 좋으니까 소나무랑 바다도 보이잖아. 네. 바다도 그리고. 그림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돌 같은 것도 그리면 생각보다 이쁘거든. 그래서 돌도 그려보고 할래.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는 뭐 할 거야? 저는 이제 봄이 와가지고 잔디도 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봄을 주제로 곡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청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고 살랑대는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치는 볕 좋은 봄날.
생일도에서 만난 이 화산봉을 지선이는 곡으로, 명진은 그림으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자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작품에 집중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되게 한적하고 제가 새소리도 좀 들리면서 좀 영감 받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레시라 솔피피 미레디티시 솔레. 죄송해요, 안 올라가요. 저 그린 건데 뭐 같아 보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돌인데 제가 원래 대상 그릴 때 좀 주름진 부분이나 뭔가 무늬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는 걸 좀 좋아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돌이 여기 무늬 있는 게 보여서 이제 각진 부분을 제가 곡선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다시 도화지 옮겨 그리고 작품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선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여유. 이게 바로 청춘들이 섬을 찾은 진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양식장에서 돌아온 하빈이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그 생일도 관련해서 이 섬에 혹시 막 전설이나 민담 같이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모르지. 그 아실라면 위로 올라가면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호기심 많은 문학 소년 하빈이. 이번엔 생일도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마을 탐방에 나섰습니다. 혹시 윤성놀이나 좀 그 전설 민담 신화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서성이는 당을 모시면 네네. 그거는 깽가를 치고 다 가서 네. 주민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마을을 나서는 하빈이. 평소엔 조용했던 항구가 한바탕 시끌벅적한데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학서암에서 마련한 용왕제가 열리는 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지요. 물고기만 방생하지 마르시고 네. 마음속으로 번뇌망상도 다 바다에다 그걸 딱 풀어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세요. 물고기를 방생하며 일상의 고민들까지 하빈이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학교 2학년답게 취업 걱정, 그런 걱정이었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잠깐은 지워진 것 같아요. 내일 좀 또 생각나겠지만. 잠깐 쉬어가는 이 시간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겠지요. 그날 오후 네 명의 청춘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 백운산에 올라가자. 여기가 이제 생일도에서 그 가장 큰 산이기도 하고 백운산 자체가 생일도 전체라고 보면 돼. 처음에 전체적인 모습 못 봤지. 해변가나 이런 데만 다니고 그랬지. 낮은 산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가파르거나 험한 산은 아니야. 자 이제 올라가자. 생일도에서의 둘째 날, 그 마지막 여정은 완도의 한라산이라 불리는 백운산 산행인데요. 자, 조심 천천히 와. 좀 해발 483m, 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백운산. 높은 산에 흰 구름이 머문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는데요. 백운산에 오르지 않고 생일도에 왔다고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생일도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이 가파른 건지 운동 부족인 건지 다리에 힘마저 풀리며 점점 지쳐가는 찰나. 와, 여기 무더기로 폈네 얘는. 곧들이
봄바람 타고 먼저 마중화 있는 야생화부터 노랗게 물든 캐나리. 그리고 탁 트인 전망까지 선물 같은 풍경들이 청춘들을 반겨줍니다. 아, 이제 이야 잘 보인다 이제. 이 아래가 어제 우리 갔던 용출리. 저 왼쪽은 또 굴전이란 마을인데 용굴이 있는 앞에 마을이라고 해서 또 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 섬들은 대부분 용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아요. 자, 가자. 이제 5분.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는 청춘들. 힘들어? 그지? 그냥 산책하는 것 같지? 그렇게 몇 차례 고비를 넘고 나면 우와. 능선이다. 와, 이야. 백운산의 능선을 따라 저 멀리 다도해에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능선에 도착했다는 건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가운 신호. 야, 이제 여기가 다 정상이다, 백운봉. 자, 이제 저기 정상 비석이 보인다. 이야, 482m 백운산이다. 백운산 백운봉 정상. 아, 고생했어. 네. 여기 높이 올라오느라고. 올라올 때 정말 힘들고 왜 올라온지 싶고 도중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올라오라는지. 경치도 되게 이쁘고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되게 좋고 머리도 좀 맑아진 느낌이고 되게 좋아요. 여기 안 올라오면 어떻게 이걸 보겠어. 아. 드디어 한 시간 만에 정상에 오른 청춘들. 정상에 오르자 사방에 뿌려진 완도 바다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하늘과 산이 맞닿은 듯 신비로운 백운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에 새기며 청춘들은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자전거를 가져온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인터넷 방송 할게요. 오늘은 산을 찍었으니까요. 내일은 바다를 찍고 싶습니다. 오늘 곡 스케치를 이미 다 맞춰놔가지고 내일은 컴퓨터로 미디 작업을 좀 하면서 곡을 완성시키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제 미술 활동을 내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일이 이번에 온 생일도 계획 중에서 활동 중에서 제일 기대가 돼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그 이름처럼 매일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생일도. 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과 마음의 여유가 주는 행복. 이게 바로 생일도가 청춘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